얼른 커피를 내오거라. 일로 와, 빨리. 아, 빨리 가져가. 여기 손에 딱 껴. 여기 손에 끼는 것만. 자, 여기 손에 껴주세요. 자, 여기 손에 껴주세요. 어우, 어머! 빨대도 껴줬네. 샷, 두개 넣은 거 맞죠? 응. 고마워요. 아우, 이거 신랑이 타주는 거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응? 화가 아주 다 풀렸어요. 고마워요. 자, 이제 방해되니까 나가! 그래서 택배가 왔어요. 혼자 열어보는 것보다 같이 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열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들이랑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설레게 하는 한국에서 온 박스. 짠. 이게 뭐게요? 맹가든 라벨사. 한국에 있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직접 만든 전구예요. 친한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집 전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미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짠. 이대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스타일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쁘지 않아요, 엄청? 하트 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귀엽죠, 여러분? 친구 찬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저스트 트랜슬루센트로 해도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등 불 켠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탕장을 탕장되게 한 주인공. 이 녀석을 엄청 기다렸어. 당신만은 오래 기다렸다. 서울부터 내내 찾아다녔는데 호주는 지금 이게 재고가 없어. 7월에 주문을 하면은 9월이나 10월쯤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호주 사람들이 9월이나 10월쯤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덜을 익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걸 제가 어떻게 구했느냐. 한국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승현이한테 바로 구매해주라. 응? 구매해줘. 그래서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의 귀여운 포인트는 이 마이크가 진짜 귀여운 폭탄이에요. 리틀 햄스터 같이 생긴 이 마이크. 노이즈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짠!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를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사고 싶다 하다가 한국 친구 챗스 써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제가 또 무엇을 샀냐? 짜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예요. 완전 핵주 같은 이름이에요. 젠틀한데 괴물이야. 젠틀몬스터. 열어볼까요? 멋이 느껴진다. 젠틀 몬스터 앤 헤드. 멋대로 콜라보레이션. 브랜드에서 고사는 거 아니에요? 오. 이 모델은 탐부라는 모델이에요. 어때요?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뭐야? 이게 은근히 무겁네, 이 앞에 부분이. 그래가지고 딱 썼을 때 여기가 살짝 내려와, 이렇게. 아, 그거 너무 이쁜데? 개기름 때문에 자꾸 내려와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다 이렇게 딱 걸쳐서 쓸까? 천둥호랑이 느낌으로. 이렇게 써도 귀엽다. 예!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네요. 다음에 또 제 통장이 통장 됐을 때 무엇을 그렇게 탕진을 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엄청 예쁘죠? 이게 플레인 버전이고 노란 플레이트를 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 제가 여기 제품을 이건 말고도 이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등 매니아라서. 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등이고 밑에 있는 이거는 스몰 전등. 넥슨 미나. 짠. 어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런 느낌. 아, 귀여워. 느껴줄 수 있겠어? 식용가루 없어서 전통도 밀가루랑 I'm good. How are you? How's the weather been over there? Winter? You know what? It's winter now. It's been raining all day. So yeah, quite gloomy. Answer some questions. Okay, what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Seoul, which city?
plate that I use to make it for my contest. You know, there's a certain type of hanbok that you have to wear in your wedding. So for the actual wedding ceremony, you have to wear the like Western style dress, you know, white. Okay. Yeah. And then after the wedding ceremony is done, like, and you get ready for the reception, then you have to wear the hanbok. Yeah. 우리 집 키라면 두 세상이 섞이면 안 된다고. 내가 네 우랑길에 왔단 뜻이야. 저희 오늘 엄마 집에 왔는데요. 바베큐를 하러 왔어요. 근데 엄마가 고추 심어놓은 거 있다고 밖에 가서 다 따오라고 해서 찾고 있는데 고추가 안 보여요.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엄마 이게 고추야? 이거. 먹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없는데? 빨간색을 따래? 응. 나 이런 고추 좀 처음 따보네. 이거? 이거 약간 베트남 고추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엄청 매운 고추야. 이거 괜찮나? 이거 뭐 어디서 먹으려고 그러지? 국에 넣으려고 하나? 썰어서? 다 잘라. 다 잘라. 이거 뭐 어디다 쓰게? 그냥 쌈속에 하나씩 싸먹으면 맛있어. 근데 엄마랑 오빠밖에 안 먹을 듯? 어, 썰어. 고추간장에도 맛있어. 고추간장에 넣을 거야. 귀여워. 너무 화가 났어. 일단 감정 잡아. 화가 너무 났어. 너무 뭐야? 내려오면. 오. 혜인이 해봐, 혜인이. 난 너무 웃겨. 턱이 왜 튀었나? 저 돈을 주셔야겠습니다. 얼만데? 300. 300억? 아니요.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걸 어이라고 불러요, 어이.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콩나물, 콩나물 팍팍 묻혔네. 엄마 뭐야 진짜. 뭐해. 연기 대회 하자고 했던 분이 어머님인데 엄마한테 원하고 있나봐. 연기를 하고 싶어. 그래. 어이가 없네 해봐. 엄마 해봐 그럼. 몇 도 손가락. 아 젓가락. 왜 저래. 한참까지 가신다고. 젓가락이 없네. 또 한참 웃으신다. 왜 좋아한다. 진짜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오빠 해봐, 오빠. 그래. 오빠 해봐. 진짜 어이가 없네. 감정 잡아봐. 아빠 다음 해보자. 이 화면을 보니까 진짜 못 보는 것 같아. TV 보는 것 같아. 어이가 없네. 아, 왜 저래? 아,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아, 엄마, 은연수 좀 자꾸 카메라 없는 데서 연습해. 걸고. 안녕하세요. 머리가 다쳐준 하트요. 오늘 또 이제 조엔이랑 만났는데요. 둘이 딱 시간이 비는 날이라서 조엔이 전부터 가보고 싶었다고 했던 음식점을 가볼 거예요. 조엔이 지난번에 저 생일 때도 많이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She was very supportive. Yeah. Difficult circumstances. 어쨌든 그래서 맛있는 맘마를 사주고 지난번에 귀걸이 샀었잖아요. 이 꼭다리가 똑 떨어졌어요. 이 문양만 달랑달랑 남아있고 귀걸이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찌 매장도 이제 다시 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귀걸이 하나에 400불 대였는데 그런 귀걸인데 어떡해. 어, 몇 번. 짜증나. 여우 같은 구찌. 너 진짜 짜증나. 여우 같은 구찌. 심지어 되게 아껴 쓰느라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옆에 버스 너무 크지? 너 정말 짜증나. 무서운 버스.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어요? 다 알고 있어. 뭐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혜연아. 스파이스 크레딧. 어, 너가 알아서 시켜.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냥.
정말 다 먹어도 돼. 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굴 그리워하는 거야? 누굴 그리워하는 거야? 야, 우리 같은 걸. 예쁘다.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꾸미고 올 걸. 비주얼이 되게 귀엽다. 잠깐만, 나 찍어줄게. 어, 찢어주세요. 안에가 비어있어.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이 안에 보면 진짜 이게 촉촉하고 빵빵하고. 촉촉하고 빵빵하고, just like my ass. 어? 브라타 치즈. 오, 브라타 너무 맛있다. 치즈.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왕 하고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딱 봐도? 맛있어. 빵이 되게 맛있다. 어, 언니 브라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야, 이 빵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예, 메인이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 신이 날의 시간. 스테키 파스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접시 줘봐. 축하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면인데. 나 이 꼬불꼬불 파스타 진짜 좋아하거든. 딱 봐도 개존맛. 잘 먹겠습니다. 비슷한 이유가 있었어. 너무 맛있어. 이 새우살이랑 파스타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겠죠? 진짜. 새우살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이 버섯도. 오,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냐 하면 어떤 맛이냐고. 우선 꽉 깨물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저희 황홀한 식사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저 이 귀걸이 AS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 동생네 남편 송서방이라고 부를게요. 송서방이 지난번에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송서방한테 줄 작은 선물도 조그만 거를 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백화점에 왔고요. 귀걸이 AS 받으러 갑니다. 엄마 저기 있다. 어, 엄마 저기 송서방 있다. 송서방 모른 척 하자. 봤어. 엄마 역시 쿨톤이었어. 그래, 내가 어. 내가 색상 이런 컬러 색이 진짜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와우. 역시 엄마 이쁘다. 아, maybe 5 years later. 아, 그거. 송서방의 땡큐 선물을 사러 왔는데요. 어, 우리 이거 우리 아빠? 아빠? 엑스라지잖아.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우리 아빠 궁뎅이 엄청 커서. 아빠 그냥 라지로는 안 돼. 엑스라지 하나 사. 트렁크. 역시 자꾸 팬티 없다고. 그래. 오케이, 이제 좀 추워지니까. 그래. 너가 거기에 예쁘면은 괜찮지. 오케이. 그럼 그걸로 고릅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호재 거. 호재가 요즘 이런 낚시 조끼를 그렇게 갖고 싶다고. 낚시. 응. 아, 낚시 한다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걸 낚시할 때 그 정도로 될까? 아니, 그냥 낚시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네. 아빠 팬티, 엑스라지 팬티맨. 핫자야. 오늘도 세임 아웃핏을 입었죠. 요즘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추워서. 오늘은 저희 집에 식료품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크게 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코스트코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지금. 어떤 것을 조져볼까?
여러분 저 너무 추워서 옷 갈아입었어요. 뽀보랑 뽀보가 지금 제가 입었던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아 근데 이런 거 사두면은 진짜 집에서 맨날 먹을 것 같아서 살이 너무 많이 찔 것 같아. 돈까츠 라면이다. 맛있겠다. 저 이거 너무 면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사려고요. 둘이 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뭔가 좀 재미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뭔가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 호재 이거 필요 없어? 아직도 많아. 아 그래? 이거 저희 올 때마다 하나씩 사는데 거의 한 1년은 먹는 것 같아요. 뽀뽀 혼자서. 이것도 요구르트지?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응. 응, 하나 할까? 응, 나 하나 살래. 요구르트 겟.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호재. This one. 너무 약간 인간 사료야. 저거 먹으면 살 엄청 쪄. 벤앤제리 20불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엄마, 맛있겠다. 아,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할라피뇨 고추 안에다가 크림치즈 넣고 튀긴 거야. 이게 할라피뇨 파퍼라고 해가지고 펍 같은 데서 팔거든? 할라피뇨 파퍼. 호주 코스트코에 오면은 이 계란을 사야 됩니다. 케이지 프리 에그인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싸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서 빵을 뜯어서 먹고 갔어. 와 여러분 집을 파네요. 코스트코에서. 이거 2000달러예요. 2000달러. 어? 김자반 세일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야채죠? 아니 코스트코에서 왜 평냉을 판다고? 미쳤다. 하나 사볼까요 여러분? 진짜? 풀무원 거야 게다가. 땡큐. 어. 제가 원래 치즈를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스트코 오면은 이 치즈를 안 살 수가 없어.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사먹고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오늘 하나 사야겠다. 아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또 포켓볼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여기 코스트코가 전화가 되게 안 돼요. 전화 신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잃어버리면은 진짜 이거 답 없어. 어딨어? 어? 포세스! 그 치즈랑 이거는 평양 물냉면. 물냉면? 어. 싸! 그리고 18불이야 저거. 엄청 많은데. 그리고 나 이것도 받았다. 이거. 가장. 그니까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가볍게 쇼핑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만큼 샀어. 빵 코너만 나 한 번만 더 가볼게. 호재가 저거 머핀 샀지? 응. 한 번만 더 가볼게. 혹시 샐러드 팩 있으면 사줄래? 야채도 싸서 좋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썩을 것 같아서 뭘 함부로 못 사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 코너. 여기 오면은 빵을 안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머핀이 진짜 개맛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베리 머핀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 오늘 원래 진짜 조금만 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카트가 꽉 차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이너리가 지난번부터 노래 부르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왔어요. 엄마한테 봄의 맛을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요. 어? 아뭘 1시간 이상 기다려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올라가세요. 오늘 이쁘게 입으셨네요. 어머니 오늘 명품 드셨네요. 혹시 진공명품? 자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저래? 사기꾼이다. 사기 유튜버. 의자가 좋아 보이네요. 네, 마음껏 얘기하세요. 그래 나 어때? 봐봐. 좋은데? 아 좋아. 야, 좀 살 빠졌다 너. 아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맨날 그렇게 입고 다녀. 이 검은색으로? 제가 사준. 아 진짜. 시계예요. 아 좋아요. 혹시 아빠는 이런 시계 사준 적 있나요? 아빠는 옛날에 있어. 옛날에 21살 하나 사준 일주일 만에 잊어버렸어. 엄마가 해수랑 똑같대. 해수도 내가 자전거랑 뭐 사준 거거든요. 내가 이어폰도 사줬어 옛날에 비싼 거. 어디 스타일 좋아. 간다. 네. 좋은 자리 앉았어요. 좋은 자리 배정 받았어요. 엄마 오늘 멋 좀 부렸네 진짜. 귀걸이부터 쑥 아주 그냥 아름다우세요. 아빠는 as usual. 평소랑 똑같아. 핑크로 맞췄네요. 잘 어울려. 이야. 아빠 왜 저렇게 쳐다봐 엄마. 아 배고파. 그래도 빨리 먹어야겠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아니지? 점심부터 굶었어. 아 진짜? 이거 먹으려면 오트밀크 먹었어.
자, 첫 번째 음식 감자튀김을 올린 세비체입니다. 맛을 음미하겠습니다. 뭘까요? 엄마가 노래했잖아요. 키움이 오고 싶다고. 어때요? 그래서 이게 살짝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점심 먹여볼까요? 점심. 10점 만점에? 네. 10점. 나도 그 정도 생각했어. 두 번째 코스 요리 바로 튜나 타타키입니다. 타타키 타타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살짝 구운 랍스터 아니면 생새우 같은 것 같아. 이것도 그냥 자기 좋아하겠다. 엄마 이거 먹어봐. 아 감질라? 어 감질라서 좋아. 이게 몰튼베이 버그 튀김이에요. 이렇게. 이건 난 옛날에 먹어봤어 여기서. 맛있다. 좋아요? 튀긴 건 다 맛있지. 얌.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이 한 플레이트에 둘이서 쉐어할 수 있는 양의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램 커틀렛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엄마는 양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못 드세요. 서울이라든지 너무 보수적인 데는 안 오잖아. 어우, 술이. 술이보다 여기 좋더라고.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하이 퀄리티의 뭐. 좋아해? 그리고? 안 좋아해. 이상하게. 왜 나 줬잖아. 우리 비슷하네. 근데 내가 볼까? 내가 아빠랑 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나 양고기 잘 먹고, 빵 좋아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약간 진지한 것도 비슷하고. 아, 대단히 한 게 있어. 엄청 대담한 사람. 아, 엄청 대담한데? 근데 또 대담해. 응. 진짜 대담 함께 있어. 대담적인 모습 아니에요? 대담하지 않으면 절대 까는 게 노래 못 해. 오, 맞아. 아, 이게 대담. 그럼. 다리 같아. 아니지? 나 눈이 날씨잖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 파인다이닝의 음식이 다리를 얹어놔. 아니, 얹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올라갔을 줄 알고. 아니야. 팔이 아니야. 잘 나와요. 아, 맞다.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집에 가겠습니다. 엄마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잘 먹었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호강을 했습니다. 입이 호강합니다. 노래하니까 온다, 그치? 응. 또 해봐. 또 해볼까? 응. 얘들이 알파카야? 아니라고. 아니, 누가 봐도 사슴이라고. 딱 봐도 사슴이잖아. 아, 여보. 여보, 저기 해수 닮은 애들이 알파카야. 저기 뭐야? 어, 브라운 원도 있어, 브라운 원. 그대에게 노래를 불러주겠어요. 오잖아. 대박. 진짜 이거? 밥 때문에 온 거야. 뭐야, 밥 때문에 온 거야.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때문에 온 거야. 아, 왔어. 배고파. 배고파.